하나에 1, 2천 원 하는 저가 큐빅을 1억 원이 넘는 다이아몬드라고 속여 팔려한 뻔뻔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육안으로는 구별이 잘안 되다 보니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다이아몬드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큐빅입니다. 같은 크기 다이아몬드가 1억 원을 넘는다면 큐빅은 개당 몇천 원에 불과합니다. 55살 김모 씨는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들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지난 5월 중순쯤 SNS로 알게 된 51살 이모 씨를 만나 자신이 보석 감정사인데 판매까지 한다며 다이아몬드를 시세보다 싸게 사게 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김 씨는 이 큐빅을 다이아몬드라고 보여주며 이외에도 무려 700억대 가까운 다이아몬드를 판매하고 있다고 속였습니다. 당초엔 거액의 사기를 칠 목적으로 접근했지만 피해 여성에게 그럴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경비 명목으로 금품 350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식별 기구를 이용해서 식별을 하는 그 시범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좀 속아 넘어가게끔. 김 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실형을 살았고 지난해 6월 출소했습니다. 보여주니까 그럴 테니까 다이아몬드라고 믿던가요?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전문가들은 생각외로 구별하기 쉽다고 설명합니다. 사포에 문질러 보는 거, 그다음에 무게 측정해 보는 거, 그다음에 유리에 긁어 보는 거. 경찰은 전과 38범인 김 씨에게 비슷한 사기 행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